정보기관들의 국정운영 실정을 아는 사람들이네.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와 독특 문제에 대해서는 안쪽 양쪽 간에 대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정부는 단호하고 엄중한 입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정상급 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고 내년 3월 개최 예정인 서울 해관부 정상회의에는 세계 50여 개국 이상의 정상 및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이 모여 핵폐로 없는 세상이라는 정책연구 지원사업으로 미국 CSIS, 영국 IISS FTA를 발효시킨 나라의 수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이 되고 나타낼 수가 있는 기준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아주 절실한 그런 상황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네, 여기까지 수출이 되셨습니다. 현지어를 좀 구사를 해야 되는데 이태리 대사관 이런 데 오면 이태리어를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서 어떻게 대사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이태리어 네트워크 구축기를 보면은 내국인 대상 선물 지급 국내 인사 5만 찬 직원 5만 찬 뭐 개인용 DVD 구입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장관님 좀 특별하게 되도 시정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DVD 이전 사업의 완료 시기가 네. 각각 2008년, 2011년 12월 31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전 시기를 2016년까지 완료키로 미측과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 협정에 명시된 이전 시기가 변경된 것인데 네, 이것은 2004년에 비준 동의한 두 협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외통부에서 국방부 통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서 장관님께서 방수가 높다고 하고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분출기 학사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원들 자체도 대북사측 분출이 통보고 자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주간 도서가 아닙니다. 통일부에 물어보는 1억 달러 지원했는데 북한은 사치품 수입하는데 10억 달러 이상을 씁니다. 그래서 사치품 수입을 규제하지 못하면 한대세습에 돈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느낀 것은 김장관 내년 총선은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4월 10일에 합니다. 대체 시기를 총선 이후로 잡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석하시는 정상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시는 기간을 채택하는 것이 제일 전에 우리가 하는 행사 일정 중에 우리가 몰라서 그래서 장관 같은 사람이 장관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이 잘 될 정도로 정하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외교부라면 정말 외교부가 정말 그래서 되겠어요. 네. 사실 전혀 안 맞는 얘기를 장관께서 하시고 개변을 눌러놓으시는데 절 보고 자꾸 개변이라고 그러시는 개변이라는 건 뭡니까? 그 국제회의는 무슨 다 나름대로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인가? 이 한 EFT와 한 미 FT의 번역 오류에 대한 외교부의 이런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징계나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오직 개인만 해서 지금 적당하게 몇 회까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 아닌가요? 한 몇 회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회부 결정을 철회하시고 다시 우리 윤사일정에 넣어서 대체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야당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여기에 대체토론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전체 회의에 날짜를 잡아서 하겠습니다. 천지일보의 영상 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